inside the outside it. Right by.뭔가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지난주 그 팬텀 GT 에이지보다 신발이 포시 말아서 집에 컨트롤이 전혀 지장이 없대. 공이 돌고는 있어도 컨트롤이 지장은 없어. 역시 공 날려. 이 챔피언스리그 공 이거 공 되게 날려. 보면 모공 같이 날려. 챔피언스 돌 거다. 이 오늘따라 되게 약한 모습 보이시네. 힘이 없어.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브라질 국가대표 루카스 모우라. 짜총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 예. 제가 이름 붙이 공코스 모우라.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짭퉁입니다. 네, 짭퉁이지만 댓글에서 좀 닮았는데 라고 누가 해주셔가지고 저 댓글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눈이 그렇게 번호였나? 자, 반갑습니다 모코님. 딴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예고해 드렸듯이 최근에 일본에서 물 건너온 그 CS 터프와 C3 FFTF. 네. FF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풋볼 풋살 뭐 통칭하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네, 저희 실차 리뷰를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나름 또 물 건너와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1시간째 쓰고 있어요. 네. 1시간째 쓰고 있는데 요 영상 찍기 전에 이미 쇼게임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했는데 오늘 여기 운동량이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말라있지만 일단 물기가 많아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온 상태에서 볼 컨트롤 했는데 요새 캥거루 가지고 물이 크게 스며들지도 않았고 스터드 자체가 뭐 이 아웃솔 플레이트 이런 거 TF와는 뭐 사실 브랜드마다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어쨌거나 그립에 크게 지장 없어. 이렇게 하면 미끄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경기 여기서 운동을 할 때 방향을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전혀 그립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그립 때문에 TFR을 이런 웬만한 인조구장에서 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스터드 있는 거에 일광을 하지만 좋아하고 물론 이제 공의 킥발 이런 데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TF의 이 플레이트도 이런 3세대 구장에서 비가 약간 젖어 있는 정도에서는 훌륭하다. 그립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C3가 어떠냐, TF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뭐 나이키도 있고 뭐 베이퍼도 있고 뭐 여러 제품들이 아디다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신어본 것 중에서는 제일 편해요. 아슬레타보다도 더 편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볼 터치감에서도 이게 더 뛰어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새 신발을 받아가지고 바로 신고 경기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편해요. 이게 남다리면 극찬인가요? 아니면은? 극찬이죠. 이거는 극찬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인젝트, 우리 후님이 먼저 리뷰를 했던, 네. 인젝트 제품의 TF와 비교를 하면, 저 제품은 완전 실패작이었어요. 제가. 실제 신고 나가서, 그래서 우리 후님한테 비싸게 팔아넘겼는데, 이 친구가 모르고 잘 속아 넘어가줘서 그 돈으로 이걸 산 거예요. 못해서. 근데, 저걸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줄 테니까 신어라 그랬는데 본인이 굳이 사겠다고 그래서 팔았는데 C3는 저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을 비교를 하면 두 개를 비슷해 보이긴 하지 비슷해 않나요? 보여요. 그래서 네. 저도 이게 되게 의구심을 가지고 야스다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도 야 이게 돈 날리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우려를 해요. 아 맞다. 왜냐면은 C3 그러니까 2000이죠 터프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셨어가지고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니까 야 이거 샀다가 그냥 괜히 또 돈만 날려고 몰래 훈이 꼬셔가지고 또 팔아넘길까? 그런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되게 나쁜 놈이시네요. 하나 더 사야 되겠어요. 하나 더. 이 축구하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모든 것에서 편해요. 예를 들어서 발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이 축구화 자체가 신었을 때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 앞쪽이 약간 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발이 약간 볼이 넓은 사람한테도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저 인젝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낮고 타이트해서 발가락의 감각이 계속 안 살아있으니까 테스트를 거치면서도 되게 실망스러웠고 사이드 쪽 부분도 다른 러버 게임 요소들 때문에 볼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늘 느꼈었어요. 그래서 신발아 이거는 퇴장시켜야겠다 그러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후님이 저한테 걸려든 거죠. 저는 뭐 저축구 좋다 해도 되는 얘기를 안 했어요. 본인이 그냥 내가 신어보라 그러니까 본인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혹해서 넘어간 건데. 아, 미끼를 물어 물었네요. 네, 미끼를 물어 물었어요. 딱 미끼 떠슬 나왔더니 딱 걸려들어서 그러네.
이거는 진짜 편해요. 자, 근데 이 편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즈노랑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만 중창과 뒤쪽 축의 힐 쪽에 이 창의 높이라 이런 재원에서 이게 약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네네. 본격적으로 이 C3 FF 네. 이 푸사라에서 많은 극찬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틀레타랑 비교를 해야 되나? 네, 그거가 왜냐면은 네. 이제 사실은 미즈노랑은 이제 신어 보시고 네. 디자인의 그 가죽의 어퍼 모양을 봤을 때 아 유사하다라고 실제로 보셔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미즈노를 편하게 신으시는 분들은 다 신을 수 있어요. 곧바로. 예, 그런 맥락에서. 데스포르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맥락에서 그렇고 데스포르치랑 좀 사이즈 앞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데스포르치가 이제 앞코 발가락 있는 부분을 낮게 잡아가지고 발볼 양쪽 끝을 홀드해서 잡아주는 느낌이라며 이 C3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편해요. 웃긴 게 굉장히 편해요. 예, 그런 느낌이고 이제 아슬레타랑 한 번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봐주세요. 이제 아슬레타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이면서 TF와 동시에 그 다음에 큰 경기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신발이어서 기본적으로 중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앞쪽 부분들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특히 C3 같은 C003 같은 경우는 중창 두께가 워낙 높아서 신으면 구두 굽이 있는 걸 신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다르거든. 어퍼는 아슬레타는 아슬레타 나름의 특별한 라스트 조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모양 자체가 되게 네,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가 이것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아슬레타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발을 보호해주는 느낌. 왜냐하면 가죽 아래쪽으로 패딩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발을 신으면 그래서 그 축구와 그 TF를 사람들이 다 편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TF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부분이고 어퍼 전체가 패딩이 두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쪽 그 미드솔과 아웃솔 쪽에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신발과는 착화감이 완전 다른 신발이에요. 아슬레타는 그런 신발은 없죠. 사실 아슬레타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다른 거는 뭐냐, 이거는 모든 게 직접적이고 직접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렐리아 2라든지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천연 가죽 축구화로서 발의 터치감이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터치감이 느껴져서 터치감이 극상으로 부드럽다 그러죠. 딱 그거를 TF화로 바꾸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2가 갖고 있는 캥거루 가죽의 특징 같은 것들이 다 반영시켜 있는데 TF 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이제 덧붙여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 축구화에 대한 그러니까 그 평가에 덧붙여서 네네. 최근에 이제 아식스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아식스 같은 경우 국내에서의 그 축구화에 우리가 판매된 이미지 사실 그리고 축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예전보다 매우 낮기도 하고 축구화에 대한 그런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는 울트라전 사시고 요 C3까지 프로, 사시고 프로. 엑스플라이 그러니까 4도 사시고 프로에서부터 예. 울트라전 2 지금 C3까지인데 그 행보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새롭게 확 다가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느꼈던 아식스는 과거에 80년대 샤페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할 때 느꼈던 로망이었어요. 코파 문제할 만큼의 로망이 아식스 샤페 모델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저는 이제 프로스펙스나 이런 거 싼 거를 신고 제 친구가 일본에서 아는 분이 아식스 타이거 샤페를 갖고 와서 있는데 그 나 신던 걸 나한테 줬어 나중에 우리 선배님도 신던 게 있었는데 제가 우리 선배님 걸 몰래 한 번씩 뺏어서 신어볼 정도로 선배님한테 안 맞았습니까? 몰랐어요 선배님 표정이 좀 이상한데 핫폭이 연루될까 아 예 아예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제가 딱 했냐 티그리어 뭐 리셀 이런 거 나올 때 아 기억납니다. 새로운 시도를, 엄청나게 했던 시즌 축구화들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모니얼까지만 해도 유럽판으로 괜찮았었어요. 아 기억나요. 클래식한 에, 모델로 이탈리아 선수들 신고 있었던 거를 그 이후에는 안 사다가 엑스플라이 4를 나왔을 때 기본적인 디자인이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에서 그게 신었는데 딱 걸려든 거죠. 걸려들었대. 네. 와, 좋구나. 완전히 이제 아식스가 이 축구화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를 하는구나. 과거와 다르게. 그런 걸 느껴요. 왜냐면 미즈노가 너무 빨리 치고 나가거든.
어떤 의미인가요? 빨리 치곤 한다. 지금 제가 어저께 그 아식스 리뷰 울트라자 리뷰를 사무실에 영상 찍기 전에 네. 저희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그 SWS 아, 네네, 거기 일본. 최고 일본의 온라인 몰이에요. 근데 거기서 축구화 판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개인가가 미즈노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일본 시장에서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라는 거. 예를 들면 J리그 선수들이 신는 거나 이런 거와 별개로 일본에서는 모렐리아라든지 이런 그 미즈노 제품들이 갖고 있는 위상이 너무 뛰어서 거기에 10위권 안에 나이키랑 아디다스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거는 일본은 맨땅 인조잔디, 천연잔디가 공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면 그 화산의 흙이라는 네. 부분이 저희랑 토양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그렇지만 맨땅이랑 그 다음에 인조, 천연 세 개가 공존을 하고 모든 축구하는 그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설계를 해요. 아, 그다음에 되게 특수하네요. 우리가 동양인의 발, 서양인의 발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동양인이면 되게 일본인들과 일본인들 발이 똑같지는 않지만 큰 카테고리 약간 높은데 동양인이나 큰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우리랑 발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한국인들이 일본 시장에서 나오는 축구와 그리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축구의 길을 눈을 저기 주시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그뭐 그럴 듯하네요. 네, 많이 들리는 네,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친일파다, 외국노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지만 일본 제품에 소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이 크고 네, 그래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일본의 다른 제품을 많은 분야에서 그렇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디테일함이 그 제품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축구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그러고 예를 들면 울트라자 1과 울트라자 2를 비교를 하고 플라이와 4와 그다음 프로를 비교를 하면 미즈노도 마찬가지인데 네오 1, 네오 2, 네오 3의 변경 과정, 그다음 모렐리아 2에서 2 업그레이드 거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제품의 성능을 개선시키느냐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그 디테일들을 조율을 해서 신발의 착화감을 더 좋게 높이는 점. 이게 예를 들면 아디다스는 1년 쓰다가 나이키는 확 다른 모델을 만들어버려. 그쵸, 완전 다른 축구화가 나오죠. 이름은 코파인데 코파 20.1과 21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신발이 돼서 이게 업그레이드 성능 개선이라 아니라 그냥 새로운 컨셉의 축구화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판매하는 쪽에서는 손님한테 어필하기 좋아요. 새로운 제품이니까. 근데 미즈노는 큰 변화 없이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맨날 똑같다 디자인이. 근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3 내면서 니트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 니트를 넣은 것까지는 이제 새로운 시도인데 그쵸. 그 니트가 들어갔다 해서 좋지는 않거든. 그건. 그러니까 또 우리의 평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인데 어쨌든 이 제품 C3는 제가 보기에 주문을 하나 더 해서 하나 더 사놓고 한 앞으로 한 10년간 70될 때까지는 이것만 신어야 되지 않나. 뻥치지 마세요. 그래도 살 거잖아. 병이야 병 그거. 이거 이 정도 이상으로 TF를 지금 구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마저 하던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SWS에서 미즈노의 이상 1위부터 10위였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아식스의 움직임에 대한 걸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축구 시장이니까 아식스의 행보가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채운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 완전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즈노라든지 야스, 아슬레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활을 하면서 치고 나가니까 일본 내 시장, 그러니까 그쵸? 아식스는 다른 시장은 제외하고 우선은 일본 내 시장에서의 런닝화, 야구화 이런 거, 농구와 배구화에서는 훨씬 테니스화까지 조코비치가 신고 있으니까 굉장히 앞서고 있는데 유독 축구화만 오히려 뒤떨어져 있어요. 정말 축구화 시장은 이상할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네. 일본에서의 그 가장 많은 인구가 축구를 하기도 네, 하고 네, 그런 네. 시장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식스가 분발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느낌은 딱 제대로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C3 풀캥거루가 나온 이상 제가 보기엔 풀캥거루로 뭔가 더 다른 게 하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프로페서 봉의 예언. 지금 미즈노도 리빌드 시리즈를 하고 있고 아디다스 이런 나이키가 그 복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리메이크가 뭐 아식스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지금 제일 좋은 게 인젝터인데 인젝트 2001을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와, 엄청 솔깃한 이야기. 아니면 C3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새로 출시한다든지. 왜냐면 기본 성능이 지금 그렇게 하고도 예를 들면 야스다를 리뷰를 했자면 210g 정도 무게를 만들 수 있어요. 풀캥거를 쓰고도. 그러니까 가죽 축구에서 가벼운 네, 축구화 네, 형태. 근데 지금 울트레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인데 예를 들면 그 스판 우본을 쓰고도 무게를 210g대로 맞췄거든. 그거 보면 C3를 만약에 복각으로 낸다, 현대판 스터드로 넣고 채용을 하면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착화감이 더 편해진 더 축구화들 새로운 축구화를 또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